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법문제 152회차 석일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관세음보살 불공기도에 관세음보살님을 초청하는 이유 5, 유치 1부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514페이지 지난 시간에 은 유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는데요. 사바세계 대한민국 모모사정정 수월노량문학은 자지극지정성공양 바론제자 보치 사바세계 대한민국 모모사정정 수월도량에서 지극 정성공양을 올리우고 발언하는 제자는 누구누보채이며 어느 사찰에서 어느 불자가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밝힌 부분이고요. 이 건설법연정 찬공양원통교주관 세음보살 운군작법안기 묘원자우보기 진소편회표 심양바이보훈안고자문정면원리공이곡조 잠사업옥을 정부향연항표 일심선진삼층 그러므로 정성어린 법의 자리 마련 하여 최선다해 공양들을 올리오며 한 조각의 작은 지혜 마음의 향사로 얻고 우주로 엎드려서 예를 갖춰 지극정성 원통교주 관음보살 성현님을 청하오니 자비광명비추 시고 잠시나마 보배궁전 빛을 놓고 허공에서 달비추듯 이 자리에 강림하여 주시기를 일심으로 정례하며 거듭 세 번 청하옵니다. 이 세상에는 밤낮이 있지만 태양은 본래 밤낮이 없죠. 또 돈 때문에 우리는 울고 웃지만 돈이 우리를 울리고 웃기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희로애락은 있지만 마음의 본성에는 본래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죠. 마치 허공이 구름에 가리워져도 구름에 물들지 않고요. 거울에 꽃을 비추나 또 더러운 것을 비춰도 그 모습이나 향기가 거울에 배이지 않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에도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움은 있지만 우리의 본성도 구름이나 거울과 같이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생본 무생 멸본 무멸이요 생멸번호 실상상준이라 진리도 그와 같이 본래 태어남도 죽음도 없고 나고 죽음은 본래 허망한 것이고 진리의 실상은 영원한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행복이나 불행 또한 허공의 구름과 같이 거울에 비추어지는 물체 모습과도 같이 본래는 없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수일님이 견유천자니 소이천자 지체 일념이요 일념지차 격동천지나 수연여시 천지 일통이로다라고 했는데 법은 비록 한 맛이나 견해의 천차가 있으니
이 까닭으로 인해서 천차가 있다라고 해도 단지 천차는 한 생각 속에 있으며 한 생각 속에 나뉘어짐이 천지가 된다 할지라도 결국 천지는 한 덩어리로다 해서 이러한 진리를 원만하게 깨달으신 관세음보살님, 성현님을 꼭 초청을 해서 공양을 올렸고 또 법문을 듣고자 하오니 잠시나마 보배궁전 빛을 놓고 허공에서 달 비추듯 이 자리에 강림을 하셔서 일심으로 정례하여 저희가 청해 옵니다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죠. 증도가에는요, 절악 모의 한도인요,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배움이 끊어진 할일 없는 한가한 누이는 망상도 없애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느니라 했는데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으로 번뇌도 없애지 않고 소원도 구하지 않는 버릴 것도 채울 것도 없는 공하고 연기하는 진리 터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교육방송 스바 천일기도 천일본문 제 152회차 서일 보겠습니다.